서울의 소리는 플로리다 현지의 김현철님과 화상 연결을 통해 여배우 김사마 씨와의 내용을 영상 인터뷰하였다. 그 많은 영화의 주연 배우로 날리던 소위 배우가 또 전통 무용으로는 천재 소리를 듣는 대무용가가 어떻게 그렇게 전혀 그 연결됐던 친구들에게 한마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미국으로 그것도 나이 많은 노인을 따라서 왔느냐. 이게 전혀부터 내가 갔던 수수께끼였다. 이걸 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느냐 하니까 단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 밖으로 말이 나가면 안 된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약속을 지킨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그렇다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제 그 어릴 자기가 이제 그 막 이제 신혼초라고 그러는데 아이도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집차가 와가지고 아주 그 신사복을 입은 미남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놀랬죠. 그럼 그게 뭐냐 했더니 약간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왜 내가 지금 어린애를 가진 신혼가정의 저 와이프 여잔데 어떻게 나를 좀 이번에 좀 빼줄 수 없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했더니 화를 내면서 아니 잠깐 좀 다녀오다는데 그 각하의 그 부름으로 잠깐 좀 다녀오는데 뭐 그렇게 어렵냐 그러면서 화를 내는데 그게 무섭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분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자기 영화계 그 남편이 카메라맨이었다고 그래요. 카메라맨도 잘릴 거고 자기도 결국 매장 당할 거다 하는 게 탁 머리에 오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이제 몸을 이제 화장하면서 나갔대. 따라가는데 역시 그 뭐 그 박정희 안 가라고 하는데 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처음엔 청와대에서 부르신다 해서 청와대를 하는데 청와대가 아니고 어디 어느 안가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날 밤 당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제 새벽에 이제 늦게 나와줬는데 집에 와서 왔더니 남편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에서 뭐라 그러냐면 건물집 차가 와서 같이 따라 나가더라. 그러니까 남편도 눈치를 챈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미 박정희는 수많은 연예인들을 끌어갔던 걸 이미 연예인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 이상한 거는 한 번 끌려간 여자는 다시는 안 불렀대. 한 번으로 끝나는데 자기의 경우만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해서 왜 내가 그렇게 이제 그 왜 나만 자꾸 끌어가느냐는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박정희가 너무 무서운 거죠. 이 사람 그 머리에 아주 이 사람 잘못 걸리면 이 사람 죽인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박정희를 많이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말은 직선적으로 못하고 왜 나를 계속 부르시느냐고 내가 그렇게 좋으냐고 하니까 그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군수사령관으로 있다는 게 부산에 있던 군사기지, 육군기지인데 그 육군부대인데 군수사령관으로 재직하던 부산 때부터 내가 나오던 영화 뭐 농개니 뭐 등등 자기가 안 본 게 없고 내가 너의 나의 팬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너를 계속 지금까지 생각했고 꼭 한번 너를 만나야 되겠다고 벼르던 차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오래오래 자기를 이제 그 데리고 이제 그 일종의 그 놀이개로 놀다가 그러고 또 어느 날 가더니 뭐라 하냐면 야, 너 내가 그 저 사람 하나 저 돈 많은 사람 알려줘 짝 지어줄 테니까 결혼해서 빨리 떠나.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냐고. 물론 그 동안에는 자기 이 집안은 다 망가졌죠. 박정희 명령에서 그냥 다 그냥 그 남편도 그 어디 남사인 여든이 끌려갔다 와가지고 완전히 그 부인한테 울어요. 울면서 우리 아무래도 헤어져야 될 것 같다고 안 그러면 우리 둘에게 신상에 큰 문제가 오니까 어린애 잘 부탁한다. 그리고 쪽지를 남겨놓고 사라져버린 남편도. 그렇고 아이를 이제 잘 길러달라. 아 그야말로 당신을 사랑해 여보 혹은 쪽지 저걸 가니까 이 여자로서는 황당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 둘이 이제 관계 이혼당하고 그러고 또 갑자기 부자 미국 사람에게 결혼해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만 해도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소위 자기가 보는 악랄한 박정희의 그 선악위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있겠구나 하고서 한쪽은 기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분이 상대가 그렇게 노인인 줄 모르고 그냥 명령대로 그냥 움직인 거예요. 안 하면 또 죽일 테니까. 예. 굉장히 무섭게 얘기를 해요. 박정희는 하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하나 없애는 거 이건 파리 없애는 식으로 그런 악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서도 박정희 맘만 나올 때 부들부들 떨고, 그렇게 계속 끌려다니다가, 이제 청와대 며칠 날 와라 하니까, 아, 몇 시에 와라 하니까 거기에 예, 갔어요. 갔더니, 뭐, 사무실 보니까 노인 하나가, 하얀 머리에 노인 하나가 미국 노인이 앉아있더래. 근데, 설마 저 남자는 아니겠지. 내 결혼할 상대가. 그리고 이제 그 김상우씨 순진하게 이제 저쪽 가서 앉았는데, 노인이 자꾸 뻥긋뻥긋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와 생각하니까 그 노인이 아주 젊은 그 미인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흡족한 거라. 그래서 이제 뻥긋뻥긋 웃었다는 거죠. 이제 그때까지 몰랐는데, 근데 이제 박정희가 계속 따라 들어오면서, 인사드리라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저 남자가 내 남편감이라는 얘기 하는데 놀란 거예요. 놀랐는데 거기서 또 노할 수도 없고, 얼마나 무서운 박정희인데.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둘이, 예, 뭐, 간단하게 뭐 형식적으로 결혼하고, 결국은 미국으로, 얼마 후에 전부 정리해가지고, 오는데 아이만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 따라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일종의 재혼 생활이 시작된 건데, 그 남편은 유대계의 35년 연상의 미국의 그 한국을 상대로 무역을 하는 기업인이었어요. 사업가인데 이제 청와대 드나들면서 박정희 이거 재라가 받아가지고 어떤 그 자기 사업하는 내용을 뚫고 이제 그러한 그 재주를 가진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마이애미 갔을 때는 이제 그 사업 다 엄청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그 국내와의 그 사업 관계는 접촉을 끊고 이제 일종의 자기로서는 새로운 여성과 만나서 아름다운 신혼 생활을 아주 그 즐겁게 만끽하고 사는 이제 그런 노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내가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그 수첩을 기자 수첩을 꺼냈죠. 그랬더니 그걸 또 보더니 지금 오빠가 기사를 쓰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자기는, 더 말을 안 하겠다. 그래서는, 이제 말을 시켜야 되니까, 그럼 내가, 수첩을 집어넣을게. 도로 수첩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취재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수첩이 적지 못한다면, 내가 그 잊어버리면 안 될 그런 내용들을 자꾸 이 여자의 입을 통해서 두 번, 세 번 내가 못 들은 척하고, 되풀이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그 당시 이 김상환 씨가 한 얘기는 거의 완벽하게 제 머릿속에 지금 기억이 있어요. 그래 이제 집에 와서는 그 중요한 대목만 이렇게 예를 들어 박정희의 완전히 그 뭐라 그래 주눅이 들려 있는 그런 공황에 빠져 있는 상태 이런 것만 이렇게 몇 자씩 이렇게 하나하나 써 놓은 거죠. 또 이게 무용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과정 이런 것들 써 놓고 예 그랬던 겁니다. 그게 벌써 80년도 의 일이니까 이미 지금부터 얘기하면 36년 전 얘기고 그 기사가 터진 게 3년 전이니까 33년 만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기사를 쓴 거죠. 내가 이런 중요한 부분 언제 그 날짜 좀 대라. 그럼 왜 기사를 안 쓴다면서 왜 자꾸 그런 걸 따지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면 오케이 좋다. 또 말 시키려니까 넘어가야죠. 그러면 그 남자하고 미국 연구는 이제 그것도 왜 그런 날짜를 따지냐는 거예요. 그거 오래된 거냐고 언제 기억하냐. 이렇게 도망을 쳐요. 그래서 한 번도 날짜를 정확하게, 또 그 박정희하고도 얼마 동안 어때, 그거 물어도 절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피하는 겁니다. 그 왜 자꾸 그런 깊이 그런 거 그냥 알려고 하느냐. 오빠가 분명히 기사 쓰려고 그러는 거다. 근데 자기 부탁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죽기 전에 기사가 나가면 자기는 박정희 일당에게 반드시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는, 오빠가 너무 박정희 모른다는 거야. 박정희의 불확실 애들이 미국에 쫙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언제든지 조금만 박정희 관련된 내용이, 그, 겉으로, 그, 뭐라 그래. 자기 입으로 나오게 되면 보복을 당한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박정희하고도. 그러니까 자기는 더 말을 못 하겠다. 절대 깊은 말을 못 하고, 오빠의 인격을 믿고 하는 얘기니까, 자기 죽기 전에는 기사가 하면 안 된다. 꼭 그것만 지켜달라. 그 밖에 좀 같이 그 박정희 옆에서 같이 대화한 사람 없냐? 그런 거 자기는 전혀 없다. 자기하고는 일체 대외적으로도 그 당시 그러더라고요. 그 유교사한테 알려질까봐 그랬는지 몰라도 일체 자기 그 신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질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딱 그 청와대에서 만난 건 그 노인 자기 재혼 남편이 됐던 노인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이제 그, 어디서 이제 좀 조금 내 말을 어디서 듣고 아마 박정희 관계 얘기를 너가 귀담아 들었던 교포가
혹시 가서 김사만한테 그런 얘기를 살짝 비치면은 병상에서도 불불 떨었대요, 이 양반이. 아주 그 비참한 전생을 보낸 겁니다.